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과 전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이거 정치 어떤 발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발언 한번할때 항공모함이 매척이 막 이쪽으로 가고 매척이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싸움이 아니라 군사력 싸움이에요. 북한이 왜 꿈쩍도 못해요?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청난 군사력의 도움들을 유럽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 남한이 받고 있고, 일본이 받고 있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막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꿈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항복해야 됩니다. 미국에 항복해야 됩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개방하라 이거예요. 미국이 핵만 없애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이번에 이야기했죠.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화생방 물질도 싹 폐기 처리하는 식으로, 그 핵도 연병핵 시설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CVID, 완전한 핵 처리가 되어줘야 된다. 이건 뭐냐면 북한 점령하겠다 이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조금만 이렇게 트럼프 손아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종당할 수 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쥐어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제재, 추가 제재 어떤 발의가 되는 상황 가운데 추가 제재 하지 말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만 비둘기고 나머지는 지금 다 까마귀예요. 근데 트럼프가 비둘기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더큰 까마귀가 있어. 그 주위에 참모들 누가 다 세웠어요? 트럼프가 자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참모가 제일 뜹니까? 폼페오보다 더 심한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존 볼턴이 한말 중에 북한은 전 세계 세계 최고 사기꾼들이, 그들이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I don't think the Russians are.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he world's best grifters. I think the only diplomatic option left is to end the regime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having the South take it over. Here's an all-purpose insult that you can use. I'll apply it to the North Koreans. Question: How do you know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is lying? Answer: When their lips are moving. I've said and written a lot of things over the years. I stand by every one of them. But I was a freelancer back then. I had the luxury of voicing my own opinion. That's not my job now. I'm simply an advisor, the decision maker here.